드디어 찾아온 페널티킥의 기회. 동국 아빠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바람대로 멋지게 성공했네요. 아이들 볼 생각에 한 걸음에 달려온 아빠. 농가지들 뭐해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빠 왔어. 왜 그래? 어? 아기야 왜 그래? 농가지들. 아빠는 언제 올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를 맞춰라.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 아빠 오기 전에 얼음하고 있을까? 물 오는데 라이어. 아빠 왔다고. 아빠 왔어. 왜 그래? 어? 아기야 왜 그래? 어? 설아야, 너 무슨 얘기? 너 웃음 참지 말고 코 벌렁벌렁거리거든. 참지 말고 왜? 얘 왜 이러는 거야 얘는? 뭐? 뭐야, 얼음땡? 왜 그래, 무섭게. 깜짝 놀랐잖아, 왜 그래, 왜? 아, 멈춰 있었어? 얼음땡 한 거야? 아빠 주는 거야? 아이고 착해라. 너는 왜 이렇게 착해졌지 갑자기? 무섭게. 시연이 것도 챙겨줄 사람. 아 너네 이럴 때마다 아빠 무섭잖아 지금. 갑자기 말 잘 들으니까 아빠가 되게 무서워지는데. 시연이 데리고 좀 놀고 해서 아빠 좀 씻고. 어 아빠 사랑해요. 시연아 너 뭐해? 아야 미트 하지 마. 이걸로 하면 어떡해?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아야, 야, 그리는 거 아니야? 제발. 화장실 가자. 일로 와봐. 잘못한 거야. 화장실.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진짜 누나 힘들거든? 너 왜 여기다 했어? 치킨 집어가 불어. 대박 왜 그래 누나한테? 맴매마저 알겠다 맴매. 아니야 알려줘. 큰 맴매. 너 먹은 애는 뭐야? 나 응. 아빠 편지. 생각 잘하고 일을 잘하세요. 하세요. 이거 아빠한테 줘야지. 응. 아 여기 있다. 아빠 축구하러 뭐 하려는 거죠? 기닝 예쁘게 그려주자.
설마, 설마. 하필 치쿠아도 도화지처럼 하얗네요. 어떡해요, 아버님. 아빠 초코라 좋아하겠지. 예쁘다. 재료를 걷자. 대박이는 일필휘지. 바닷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혼을 불태우는데요. 설수대가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치쿠아. 아빠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떡해. 어떡해. 아빠가 삼촌이 그 아빠인데 비밀 얘기. 이때 설아의 눈에 띈 것은 우츠카 아빠 있어요? 우츠카 아빠 있어요? 다 먹었어. 그래요? 줘봐요. 싫어. 왜요? 왜요? 좋아요. 다 먹었지? 야, 숨자. 완벽 은폐한 설수대.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아빠. 이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야, 얘들아. 얘들아. 진짜.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내가 아빠 선물 사주려고 그저께 했다. 아빠 선물이라고? 네. 누가 이렇게 했지? 우리가. 어딜까? 얘들아, 이거 아빠 신는 축구 하잖아. 아니, 그 아빠 파랑에서 이거 신는. 나 아빠 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빠 점을. 아빠 선물? 응. 이거 신고 아빠 뛰으라고? 응. 이거 신고 뛰어서 골 넣으라고? 응. 이쪽은 누가 칠했어요, 이렇게? 투어, 내가. 완전 하얀색을 파란색으로 다 만들어놨네? 야, 뭔가 좀 너네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빠 이거 고마워, 고마운데. 네. 축구하는 아빠한테 되게 소중한 거야. 알았지? 아빠는 축구 선수잖아. 거의 아빠의 그 몸 일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낙서하고 그러면 안 돼.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거니까. 알았지? 너네도 소중하니까 아빠가 한 번만 참게. 알았지? 아빠가 이걸로 골 넣으면은 너네랑 같이 골 넣는 거야. 알았지? 아빠, 축구 뻥 하세요! 이걸로? 축구 뻥 해가지고 골 넣으면 너네 오래래 하는 거야. 오래래. 알았어. 아빠 이거 신고 뛰어볼게. 며칠 뒤, 동국아빠의 경기가 있던 날. 어머, 아이들이 그린 축구화를 진짜 신었네요. 최근에 축구화에 그 자기 이니셜이나 이런 걸 새겨넣고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축구화에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거는 처음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신고 뛰는 사람은 아마 제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아빠를 위해서 왕자 잘하라고 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무기고 신고 뛰면서 아이들과 같이 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동국 선수, 이 대박의 아빠의 축구화에 대박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사실 이동국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얘들아 고맙습니다. 아빠 이거